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게 옷 만들기를 가르쳐드리는 님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번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거나 뭐 패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잖아요. 궁금한 사항을 제가 좀 쉽고 재밌게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간을 잘 진행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야지 제가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요 림바, 여기 카톡 림바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여기 이제 한 분이 이렇게 그 저한테 이제 톡으로 한 분 보내오신 분이 직진님이라는 분이신데 미싱을 선물 받고 옷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패턴이라는 게 필요하다는데 패턴이 무엇이고 꼭 패턴이 있어야지만 옷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패턴에 대해서 이제 뭐 궁금한 거 패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톡을 보내주셨어요. 패턴이 뭐냐? 패턴이 꼭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집을 짓고 그 집이 예쁘게 지어지면 또 옆에다 그 똑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옷도 마찬가지 패턴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옷이 자켓을 만들었으면은 그 자켓을 그 설계도를처럼 그걸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을 만들어서 그거를 종이로 그림을 그리고 종이에다가 선과 직선과 자로 막 이런 거를 그린 다음에 그걸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그러니까는 크게 패턴은 평면 패턴과 입체 패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오늘은 빠돌이랑 같이 지금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빠돌이 옷 좀 벗자. 자, 빠돌이가 지금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통을 딱 벗고 있는데 잘 도와줄 거예요. 자, 뭘 도와줄 것이냐? 크게 패턴에서 평면 패턴은 자, 자로 치수를 재는 거예요. 자, 자로 제가 이제 치수를 재볼게요. 자, 제가 임의로 지금 우리 빠돌이가 들어오지지 않도록 테이핑을 좀 쳐놨어요. 그 자, 흔히 말하는 제가 네, 치수를 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치수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약간 인형 옷이 인형이기 때문에 약간의 인체와는 틀린 치수를 재는데 제가 좀 빨리 치수를 재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치수를 목, 어깨, 가슴 둘레, 뭐 배 둘레, 등 길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재는 듯하게 치수를 제가 이렇게 재봤어요. 자, 치수를 잰다면 뭐 할까요? 평면 패턴은 근데 평면에 이 종이 위에다가 이 치수를 제가 패턴을 뜨는 거예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떠볼게요. 여기 자들이 있으니까. 종이가 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잘라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 친구의 패턴을 뭘 만들 거냐면 이 친구가 지금 추워요. 그래서 제가 그 약간 조끼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해요.
제가 지금 잠깐 미싱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빠돌이에게 이렇게 옷을 조끼를 추우니까 입힐게요. 자, 어때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평면 패턴이라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빠돌이에게 잠깐 간단하게 평면 패턴이라는 걸 떠서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평면 패턴 장점은 뭘까요?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좀 용이하죠. 자, 대량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오, 예쁜데? 이거를 10장을 만들 때 100장을 만들 때 똑같이 올려놓고 재단을 하면서 이런 똑같은 디자인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 패턴은 좀더 빠르고 좀더 정확하게끔 입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는 입체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평면 패턴 어떻게? 종이 위에 치수를 재고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고 이런 패턴을 그린 다음에 광목으로 재단을 해서 입혔어요. 이번에는 입체 패턴은 좀더 틀려요. 뭐가 틀리냐? 입체 패턴에는 평면 패턴을 할 때는 바디라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치수만 재갖고 와도 됐어요. 근데 입체 패턴은 바로 이 림바에게 바로 옷을 광목을 갖다 대고 옷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좀더 뭔가 빠르고 좀더내 눈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좀더 어떻게 나올지 알면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 바디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지 돼요. 자, 우리가 흔히 토러스라는 이 마네킹 바디가 있어요. 이 바디에는 핀을 꼽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림바는 핀을 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입체 재단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입체 패턴을 뜰 때는, 평면 패턴하고 틀리게, 천을 먼저 가지기 전에, 몸에, 마네킹에 라인 테이프라고 치는데, 우리 이렇게 립바는 라인 테이프를 치지 않고 그냥 제가 약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린다는 게 뭐냐면, 목 부분, 여기 잘 보세요. 목 부분을 선. 제가 지금 우리 빠돌이 몸에 라인을 그렸어요. 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목 암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중심선, 바스트선, 이렇게 허리선 이런 식으로 원래 라인 테이프를 쳐야 되는데 그냥 제가 약식으로 지금 입체되는 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친 다음에 광목을 좀 잘랄게요. 자, 광목을 좀 자른 다음에 자, 먼저 뒤 이렇게 보시면 뒤를 중심에다 놓고 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킹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목둘레가 지금 여기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이렇게. 자, 목둘레를 이렇게 중심선을 맞춘 다음에 목둘레를 붙이고요. 거기에 어깨선이 있어요. 어깨선이 쭉 비치는 대로 이렇게. 자, 만세 부르는 동안에 옆 라인도 제가 그려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뒤를 지금 선을 그렸던 부분을 광목에 대고 비치는 라인대로 따라 그렸어요. 그죠? 자, 인체가 있고 몸이 있고 그 위에다가 라인 테이프를 그리고 라인 테이프를 치고 그 라인 테이프대로 제가 선을 그렸더니 뭔가가 아까 봤던 패턴 좀 비슷하게끔 좀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좀 다듬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선을 다듬었어요. 근데 뭔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평면 패턴을 가지고 치수를 재서한 거나 입체 패턴은 결과물은 비슷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계속 한번 앞에까지 제가 해볼게요. 이 골시 표시는 내 양쪽을 필요한 뜻인데, 나중에 제가 그런 부분은 모르신 분들은 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지금 제가 아까 했더니 앞판이랑 패턴이 어때요? 좀 뭔가 좀 틀리지만 좀 비슷한 그게 보이시죠? 이게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한번 그냥 시접을 주고 잘라 볼게요. 제가 금방 잠깐 이제 미싱을 살짝 어깨하고 옆에를 좀 박았어요. 박고 마네킹에 실은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지만 자, 요런 식으로 어때요? 이게 바로 패턴이에요. 자,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평면 패턴은 치수를 재서, 어떤 사람의 치수를 재서 그 치수를 가지고 종이 위에다가 이런 전지 위에다가 자로 이제 곡자와 고 암을자를 써서 치수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패턴이라고 나오면 그거를 원단에다 재단을 해서 옷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 장점이라는 거는 좀더 빠르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네킹이 없어도 마네킹이 없어도 그 사이즈에 대해서 어떤 사이즈에 대해서도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입체재단 어때요? 옷에 잘 핏이 좋아요. 일단 몸에 잘 맞죠. 그 대신 그 사람의 마네킹만 있다라면 마네킹이 있고 그 사람의 그 테이프가 쳐져 있다라고 하면 입체재단으로 하면 바로 이렇게 핏이 잘 맞게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장단점이 입체 재단을 많이 쓰는 경우가 드래핑 할때 약간 드래프 잡힌 옷들 있죠? 그런 옷을 할 때는 입체 재단 훨씬 더 좋아요. 입체 재단이 평면 재단은 좀더 빠르게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상할 때도 좋고 입체 재단은 또 양쪽이 장단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두개다 하실 줄 알면은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 마네킹도 있고 광모 잘라서 해야 되는 번잡함 이 있으니 먼저 여러분들은 평면 패턴이라는 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입체 패턴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직진님이 그 궁금하다고 해서 패턴이 뭐냐고 한 부분, 패턴이라고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핸드폰을 푸는 거 있죠. 비밀번호 푸는 걸 패턴이라고 해서 그거 아니냐고 하고 옷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패턴이라고 하는데 저는 문양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패턴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 패턴이 아니라는 거. 평면 패턴과 입체 패턴을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옷을 만들거나 패션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림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